네, 저 안녕하세요. 정부로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업로드 하려고 영상 찍고 있는데요. 예, 요번에 올해 얼떨결에 이제 브리딩이 돼가지고 영상을 담아보고 있어요. 맨날 이제 유튜브 해외 영상들만 보다가 제가 이걸 직접 보고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이 개체는 스트레이트 혼드 바분이라고 이제 아프리카에 사는 타란툴라예요. 그래서 등갑에 이제 문양도 이쁘고 뿔도 이렇게 등갑에 같이 나는 이제 타란툴라인데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이 개체를 키워보고 싶었는데 예 이렇게 브리딩까지 돼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 지금 이 단계는 알에서 림프에서 한번더 탈피한 스파이더링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 친구는 스파이더링이고 여기 바로 위에 좀 작은 친구는 림프라고 해요. 아직 여기 보시면 꽃게랑처럼 이렇게 다리가 거뭇거뭇한 게 보이죠? 이런 것들은 림프예요, 림프. 그리고 여기 위에는 바로 지금 탈피 중인 거예요. 다리를 모으고 있죠. 자, 이거 보면은 꾸물꾸물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저쪽에 애들이 이쪽에도 몰려 있고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걸어가면서 이제 뭉쳐요. 약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뭉치면 산다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많이 뭉쳐 있는데, 곽도가 잘안 나오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초점이 수동으로 잡다 보니까 잘안 잡히네요. 친구들이 이렇게 건드리면 꼬물꼬물 움직여요. 이 친구들은 이제 성체가 되면 이제 거의 12cm 정도나 13cm 정도가 이제 최대 사이즈로 이제 버러우성을 해서 사는 친구들이고 먹성이나 번식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을 나중에 분양을 천천히 시작을 해야겠네요. 마리수는 대충 한 80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한 140마리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많이 죽여 먹어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 살린 거를 이제 다행으로 여기고 예, 저도 이제 많이 축양을 하고 제가 이제 키우지 못할 선에서는 나머지는 예, 적정한 선에서 가격을 정해서 분양을 시작을 할 겁니다. 아마 이 친구들은 1주에서 2주 안으로 유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체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냥을 할수 있습니다. 거미줄도 치고, 이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서 단독 생활을, 독립 생활을 할수 있어요. 참, 이게 신기하죠? 그리고 지금, 다른 개체가 있는데 그 개체도 알을 낳을 것 같아요. 똑같은 개체고요. 근데 자꾸 뜸을 들여가지고 지금 애가 타는데 아휴. 그리고 이 개체들은 이제 모성애가 강해서 어미가 지금도 제가 알을 뺏었더니 거의 지금 2주 넘게 동안 알을 찾아다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개체들을 더잘 키워야 됩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도 뭐 브리딩이 되거나 뭐 재밌는 영상 있으면 제가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뭐 곤충, 사슴벌레나 뭐 도마뱀, 파충류, 수소곤충 뭐 이런 거 정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카페 벅스런이라고 벅스런 카페를 네이버 카페 치셔서 찾아오셔서 질문을 언제든지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하니까 오셔서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활동도 하셔가지고 재밌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